안녕하세요. 유프리입니다. 오늘은 파일코인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파일코인 중에서 파일코인을 채굴하는 기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파일코인 구매를 할수 있는 방법이 거래소를 통해서 구매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채굴을 통해서 획득을 할수 있습니다. 거래소에서 구매하는 방법은 애들도 다 알잖아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구매하는지 제가 설명드릴 생각은 아니고요. 파일코인을 채굴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상세하게, 그리고 넓게, 그리고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가볍게 워밍업 수준으로 기본편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파일코인에 대해서 왜 관심을 가져야 되고, 왜 파일코인은 채굴을 하는지 그 개념에 대해서 약간 이해가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인터넷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 자, 우리는 이 중앙에 있는 서버를 서버라고 부르죠.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서버에 접속하는 우리들. 이걸 우리가 클라이언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현재 인터넷 구조는 서버 앤 클라이언트 구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정보가 서버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는 거죠. 자, 이 서버를 가지고 있는 업체는 우리나라로 치면 다음 또는 뭐 네이버가 될수 있죠. 중요한 건 다음과 네이버가 잘 나갈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 다음과 네이버가 경영상의 문제로 도산이나 파산을 할 경우 많은 사람들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서버를 운영할 수 있는 머니가 없는 거죠. 그럴 경우 이 서버를 셧다운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이용했던 사람들의 정보들은 날아가 버리게 되는 거죠. 이게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인터넷의 단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서버 앤 클라이언트 구조하고 그다음에 IPFS 구조가 뭐가 틀리느냐? 서버 앤 클라이언트는 HTTP 프로토콜을 통해서 통신을 합니다. 뭐 이런 것까지 아실 필요는 없고 중요한 것은 서버 앤 클라이언트 구조와 IPFS 구조가 어떻게 틀리느냐? 요것만 구분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자, 서버 앤 클라이언트는 다시 한번 중앙의 서버가 모든 사람들의 데이터를 독점해서 저장하고 있죠.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고 새로운 구조인 IPFS 구조는 중앙의 서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서버를 구성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서버라는 게 거창한 게 아니라 자기 집에 있는 컴퓨터를 가지고 서버를 구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데이터를 저장시켜 주는 거죠. 자, 어떤 사람이 데이터를 저장시킵니다. 여기에다가. 그럼 저장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만약 이 사람이 저장시킨 데이터가 이 컴퓨터가 이분이 돈이 없어서, 전기가 없어서 이게 끊었다.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럼 이분의 데이터는 날아가는 게 아니냐? 그러면 IPFS나 서버 앤 클라이언트나 똑같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다릅니다. 이분의 데이터는 이곳에만 저장되는 게 아니라 몇 군데 분산되어 저장이 됩니다. 똑같은 내용이 분산되어 저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처럼 한 군데가 셧다운 되거나 두 군데가 셧다운 된다 하더라도 이분의 데이터는 살아 있다는 거죠. 언제까지? 영원히. 죽기 전까지는 영원히 저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HTTP 서버 앤 클라이언트 구조와 IPFS 구조에 대해서 뭐 대충 이해는 했어요. 자, 그러면 파일코인과 IPFS 구조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걸 물어보신다면 이거죠. 자, 이제 어떤 개인이 자기 컴퓨터를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제공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컴퓨터 저장 공간에 데이터를 저장하죠. 그 다음에 저장된 데이터를 읽어서 활용하죠. 그리고 저장하고 읽을 땐 CPU 사용하잖아요. 자, 그러면 그럴 때마다 전기료가 나가죠. 이분은 전기료를 내야 돼요. 그리고 컴퓨터를 쓰면 쓸수록 감가상각이 발생하죠.
자, 그래서 이분이 공짜로 그렇게 해줄 것이냐? 아,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IPFS 구조가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일들을 해주는 분들에게 우리는 리워드로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파일코인 것이죠. 자, 채굴자들은 파일코인을 인센티브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채굴자라고 하면 자신의 컴퓨터를 남들에게 서비스로 제공하는 사람이죠. 즉, 자신의 컴퓨터를 남들을 위해서 임대 또는 대여해주는 사람을 채굴자라고 말합니다. 채굴자는 두 가지 서비스를 제공을 함으로써 파일코인을 인센티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사람이 파일이나 동영상, 이런 것들을 여기에 저장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여기에 저장된 데이터를 다른 사람들이 참조 또는 읽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파일코인을 인센티브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도표가 파일코인 분포 현황입니다. 파일코인의 총 발행량은 20억 개입니다. 그 중에 70%에 해당하는 14억 개가 채굴됩니다. 그리고 프로토콜 랩스의 창립 멤버들에게 1억 개가 제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파일코인 파운데이션 재단에 1억 개가 분배가 됐죠. 2억 개는 ICO 프리세일로 선판매가 된 상황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파일코인의 현재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가격이 24,000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최대 공급량이 20억 개. 그리고 현재 유통되고 있는 파일코인의 개수가 4,600만 개. 자, 여기서 사람마다 개인적인 주관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시점으로 파일코인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현재 4,600만 개밖에 발행이 안 됐기 때문에 24,000원 정도 가격이 책정된 것이다. 앞으로 계속 채굴이 되면 가격이 다운될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분이 있죠. 반대로 파일코인의 가치는 그리고 한령채는 점점 더 커질 것이기 때문에 20억 개가 채굴이 된다 하더라도 가격은 오히려 더 올라갈 것이다. 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누가 맞다, 누가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만약 1년이나 2년 후를 미래를 볼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분은 예측할 수 있겠죠. 하지만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 상황에서 무언가를 선택을 해야 합니다. 자, 아는 것이 힘입니다. 만약 파일코인을 채굴하겠다, 채굴자가 되시겠다, 이러면 많은 정보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채굴하는 데 필요한 기술들을 습득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이세 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채굴을 할때 보면 TIB라는 게 있습니다. 대체 이 TIB가 뭐지? 자, 이게 뭐냐면, 자, 여기 테라바이트가 있습니다. 테라바이트는 많이 귀에 익숙하실 것입니다. 테라바이트는 10의 12승입니다. 10의 12승. 자, 여기 테비바이트가 있습니다. 이거죠. 테비바이트. 이건 2의 40승입니다. 자, 계산을 하면 대충 얼마가 나오냐 하면, 뭐 이건 대충 1000이라고 하시죠. 자, 이건 얼마냐면, 1024. 조금 편차가 있습니다. 컴퓨터는 이진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0진수로 사용하는 테라바이트라고 사용하지 않고 이진수인 테비바이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뭐 테라로 부르든 테비로 부르든 상관이 없습니다. 뭐 이것 때문에 내가 사기 당한다든지 나한테 불이익이 생기지 않습니다. 자, 이제 채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죠. 우리 집에 컴퓨터가 있어요. 자, 이걸 가지고 내가 파일코인을 채굴하겠다. 이게
가능하냐?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파일코인을 채굴하기 위해서 컴퓨터 성능이 아주 좋아야 됩니다. 컴퓨터 성능이라고 하면 CPU 속도, 그 다음에 메모리, 뭐 그 다음에 인터넷 속도, 이 세 개가 최상이 돼야지만 많은 파일코인들을 채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굴 업자들이 여러분들에게 우리 제품을 써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채굴의 기술을 많이 알고 있으시면 어떤 업체를 선택해서 내가 채굴을 할 것인지 선택하기가 편해지는 거죠. 그리고 내가 얼만큼의 돈을 지불했는데 내가 얼만큼의 파일코인을 채굴하는 게 합당한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파일코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이걸 계산할 수 있고 이걸 따질 수 있는 기본적인 지식들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집에 있는 컴퓨터는 엄청 성능이 좋아. 그래서 나는 이 컴퓨터를 가지고 파일코인을 채굴할래 라고 하신다면 한 가지 아셔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여러분들이 24시간 365일 동안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면 페널티를 물 수가 있습니다. 즉 컴퓨터가 멈추는 순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돈을 누구한테 페널티로 파일코인 재단에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채굴자가 되기 위해서는 페널티를 지불할 돈을 미리 누구한테 파일코인 재단에 맡겨놔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서비스를 못할 때마다 어떻게 한다? 내가 맡겨놓은 이 파일코인들이 자동적으로 페널티로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 컴퓨터를 24시간 365일 멈추게 할 자신이 없다 이러시면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이 자료가 아주 중요한데요. 하루 평균 채굴 수량입니다. 그래서 1TB당 0.15개의 파일코인을 우리가 리워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채굴 업체가 사용자들한테 메모리를 판매를 합니다. 그때 한 4TB, 8, 10, 뭐 12 또는 뭐 130, 뭐 6 이 정도로 판매를 하는데 만약 제가 채굴업자에게 10TB를 구매를 한 거죠. 그러면 내가 이걸 통해서 하루 동안 받을 수 있는 파일코인 개수가 뭐냐면 0.15 곱하기 10이니까 1.5개의 파일코인을 리워드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 뭐 채굴업체들이 뭐 채굴기를 판매한다. 이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정확한 용어로는 임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채굴업자가 우리들한테 임대해 주는 거죠. 언제 동안? 뭐 1년? 2년? 뭐 3년? 아니면 어떤 사람한테는 실제로 팔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임대라는 거 아셔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 아셔야 될 게 뭐냐면 파일코인 담보금입니다. 담보금. 이게 제일 중요한데 제가 10TB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 제가 10TB에 꽉꽉 파일들을 다 채워 넣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여러분들은 하루 1.5개의 파일코인들을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가능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기 스토리지 파워가 있습니다. 여기 32GB당 0.2484라는 파일코인이 적혀 있습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 하면 32GB에 어떤 데이터를 채워넣기 위해서는 먼저 담보금 0.2484를 누구한테? 파일코인 재단에 맡기셔야 됩니다. 먼저.
이 담보금은 나중에 찾을 수가 있겠죠? 그냥 담보금으로 맡겨놓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0 테라비바이트 여기에 파일을 꽉꽉 채워넣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담보금을 얼마를 넣으셔야 되느냐면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TB 테비바이트는 32 기비바이트 곱하기 32 하면 1TB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32 기비바이트가 0.2484니까 곱하기 32를 하면 1TB당 내가 담보금으로 얼마를 제공해야 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8개가 나옵니다. 대충 계산해 보시면. 근데 나는 10TB가 있잖아요. 그래서 곱하기 10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80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10TB의 파일을 꽉꽉 채워넣기 위해서는 먼저 80개의 파일코인을 누구한테? 파일코인 재단에 담보금으로 맡기셔야 됩니다. 그러면 파일코인 재단은 이 80개를 왜 담보금으로 받을까요? 여러분들이 보유하신 채굴기가 있습니다. 얘는 24시간 365일 동안 돌아가야 됩니다. 근데 만약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멈춰 쓰는 순간 이 80개에서 페널티를 물게 됩니다. 매일매일. 그래서 고장이 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고장이 나는 즉시 먼저 수리를 하셔야 되고 정상적으로 서비스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담보금이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목적으로 80개를 받는 거예요. 왜냐? IPFS, 자기 생태계가, 양질의 생태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런 제도가 있어야지만 사람들이 자기의 채굴기를 계속 서비스 가능하도록 노력할 수 있다는 그런 계산이 깔려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사항이 제가 파일코인을 채굴했잖아요? 그러면 100% 다 개인이 가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채굴업체와 계약을 할때이 사항을 잘 보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뭐 개인은 80% 그리고 채굴업체가 20% 가진다. 뭐 이런 조항이 있거든요. 또는 뭐 70대 30 정도. 그러니까 이 조항들을 꼼꼼히 따지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내가 채굴한 파일코인 이걸 100% 즉시 받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25%만 즉시 받고 나머지 75%는 분할해서 지급받습니다. 6개월 동안 180분의 1만큼 분할해서 지급받으니까 이것 또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파일코인 채굴에 대해서 수박 겉핥기 식으로 한번 공부해 봤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깊이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몰랐던 채굴의 세계에 대해서 그리고 채굴의 기술에 대해서 조금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